우선이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지만 목사님을 대표해서 이 에티오피아 전용기를 기념해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303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을 구출하기 위한 헌신과 사명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우리 주일스 에이전시에서 우리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니 네, 역시 수준 있는 교회라 벌써 네, 다 이렇게 전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준 있는 교회라 틀립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 목사님께 드리는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친선 대사 증서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어디 계십니까? 사모님 같이 저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TV를 딱 틀면은 사모님이 항상 그 기도 인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위해서. 또 목사님이 그 기간 중에 성대가 안 좋아지셔서 사모님이 구원투수로 나오셔가지고 정말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함께 전달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십시오. Presented in appreciation to Yongmin Park. I'm honored to recognize you as a true friend of Israel.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solidarity, which are deeply appreciated. It is my pleasure to name you as a goodwill ambassador for Israel from the Minister of Tourism of Israel. 이스라엘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박영민 목사님께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로 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지지와 굳건한 결속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당신을 이스라엘 친선대사로 임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2장 3절 말씀. 이스라엘 문화관광부 장관 대독. 목사님 사모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코로나 이 가운데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사모님 축복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늘 사랑만 받아왔는데 우리가 좀 마음을 담아서 두 분을 축복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와 같이 빛날이 되나요? 같이 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쫙 뻗어서 두 분을 향해서 우리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옆으로 서주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축복과 우리 사랑의 박수를 올려 감사합니다. 제가 열방 사역을 이제 오지 사역만 했던 20년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이 이스라엘 사역을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가.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그리고 제가 사실 서목사님 저한테 고맙다는 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서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사역을 하는 거니까 제가 행동한 거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꽃다발도 받았지만 제가 받아야 할 게 아니거든요.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의 요원들이 목숨을 몇 번씩 잃을 뻔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동참하게 해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코로나 때 이분들을 비행기로 실어 오는 일을 현장에서 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말로 말할 수 없죠, 사실은. 몸으로 뛰시는 분들. 예. 그분들에게 제가 이 마음으로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 이제 이스라엘 정부 요원들, 그리고 또 주시 SS 가족들,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함께 해주셨죠.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고,